첫 번째는 주책이었다는 자기의 할 일이 아닌데도 덤비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행동은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이미 하고 있는 일에 대해 기어들거나 자기 일도 아닌 일을 지나치게 많이 처리하는 것이 이러한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고 이에 따라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두 번째로 상대방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섣불리 조언을 해주는 것을 망령이라고 한다. 이러한 행동은 때로는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끼치기도 하고 불필요한 조언을 제공하여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조언을 해주는 것이 항상 좋지 않은 것은 아니다. 상대방이 조언을 원할 때 적절히 조언해주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조언을 하는 사람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조언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아첨이 있었다. 아첨은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추거나 칭찬하기 위해 과도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게 하며 상대방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다. 아첨하는 대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지어라. 그것이 곧 신뢰로 이어진다. 단지 편을 가르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 타인을 헐뜯는 경우가 많다. 네 번째, 남을 만만하게 대하는 사람과는 인연을 끊어라. 남에게 무례하게 대하며 만만하게 대하는 인간 부류가 있다. 그들과 어쩔 수 없이 같이 지내야 한다면 무례한 사람일수록 솔직하게 받아쳐야 한다. 겁먹지 말고 상대에게 불쾌한 감정을 반드시 표현해라.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나를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에게만 잘 대해주면 되는 것이다. 그 밖에 다른 사람에게는 모두 기계적으로 대하는 것도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다섯 번째, 남의 말은 안 듣고 자기 말만 떠들어대는 사람을 조심해라. 틀린 것도 맞다고 우기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람과는 대화가 잘 통하기 어렵다. 논리로 이기거나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말라.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말을 걸어와도 그 사람 말에 끌려 들어가지 마라. 이런 부류와 대화를 하게 되면 빨리 다른 얘기로 바꾸거나 바쁜 일이 있다고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적당한 거리두기다. 인간관계는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상대방에게 관심을 끄고 내 할 일을 하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다. 나의 관계, 나의 행복, 나의 능력에 몰입해야 한다. 타인과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듣고 경청한 뒤 그 말의 흐름에 어긋나지 않게 대답하며 상대방에게 공감해 주어야 한다. 근데 몇몇 사람들은 타인과 대화하면서 타인의 생각이나 의견을 듣는 와중에도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하고 자신을 먼저 내세우려 한다. 남의 말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은 관계를 이어나갈 필요가 없다. 오랜 친구 중에는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자기 말이 항상 맞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다. 사소한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도 모든 것은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기는 부류다. 또한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가르치려는 듯하며 자기 말만 하려고 한다. 식의 대화로 늘 상처주는 친구가 반드시 인연을 끊고 멀리해라. 여섯 번째, 잘해줘도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과 연을 끊어라. 잘해줘도 전혀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또 잘못을 저질러 놓고서는 절대로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전부 배려라곤 찾아볼 수도 없는 사람들이다. 타인의 입장도 전혀 고려하지 못한다. 특히 잘못했는데 사과 한마디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이미 속이고 있는 것이다. 대다수는 마음 깊은 곳에 열등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다른 사람들에게 시기심을 품는 경향도 있다. 이런 부류와 함께하는 것이 감정 소모와 에너지 낭비가 될 수 있으므로 관계를 끊는 것이 좋다. 또 나의 힘든 일들을 귀신같이 알고 파고들어서 은근히 비난하는 부류들이 많다. 아무리 친구가 된 지 오래되어서도 어차피 이런 사람과 친구를 하게 되면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않게 된다. 에너지를 깎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 일곱 번째, 아첨하는 사람은 피하라. 인간관계에서 지나친 칭찬과 비판은 삼가해야 한다. 사람의 마음은 누르면 비굴해지고 세우면 우주라는 법이다. 상대의 비위를 맞추려고 마음에도 없는 아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아부하는 사람이라 해서 모두가 나쁜 것은 아니다. 왜냐고 아부하는 사람 중에는 진심 어린 칭찬에 말을 해주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남의 비밀을 들추는 사람을 멀리하라. 남의 작은 허물을 꾸짖지 말고 남의 비밀을 드러내지 말며 지나간 과오를 마음에 두지 말라. 이 세 가지를 명심하면 스스로의 덕을 기를 수 있으며 또한 해를 멀리할 수 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비밀이 있다. 사랑의 비밀에서 터 우정의 비밀, 슬픔과 기쁨의 비밀까지 다양하다. 만약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 관하여 그대에게 한 말을 누설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 그대는 말하기에 앞서 다음 세 가지 질문을 통과하라. 그 질문이야 말로 참으로 좁은 문이다. 첫째, 그것이 사실이냐에 대하여 둘째, 그것이 필요한 것이냐에 대하여 그대 마음에 진실하게 대답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 그것이 친절한 일이냐는 것이다. 그대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릴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비밀을 누설해도 좋다. 남의 비밀을 감춰주는 것은 남의 작은 허물을 꾸짖지 않는 것과 또 남의 지나간 과오를 마음에 두지 않는 것과 함께 그대가 지닐 수 있는 큰 덕목 중에 하나다. 그대의 큰 덕목을 더욱 살찌게 하라. 어리석어서 남을 시기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간사한 사람에게 속지 말 것이며 제 힘만을 너무 믿고 객기부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 자신의 장점만으로 남의 단점을 드러내지 말 것이며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남의 유능함을 시기하지 말라. 옥은 돌로 닦고 금은 소금으로 씻으라는 옛말이 있다. 사물의 장단점을 잘 알고 처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가 지니고 있는 장단점이 말로 그 사람만이 지닌 독특한 향기다. 그것을 따로 떼어 바라본다면 하늘에서 해와 달을 각각 따로 떼어 바라보는 것과 같은 이치다.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것도 결점이 제 힘만을 믿고 객기를 부리는 것도 결점이다. 또 남의 단점을 드러내어 말하는 것도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남을 시기하는 것도 엄청난 단점이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그대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적이 없는가? 결점이 없는 친구를 신뢰하지 말라. 또한 결점이 보이지 않는 이성이라는 절대 사랑하지 말라.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투인간으로 할지도 모른다.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는 사람을 멀리하라. 하늘은 한 사람을 현명하게 하여 많은 사람의 어리석음을 가르치게 했으나 세상은 오히려 제 장점만을 휘둘러 남의 단점만을 드러내려 한다. 하늘은 한 사람을 부유하게 하여 많은 사람의 가난을 건지려 했으나 세상은 오히려 제 가진 것만 믿고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려든다. 참으로 천벌을 받을 일이다. 가난은 지혜 없는 자를 지혜롭게 하기 위한 시련의 길인지도 모른다. 가난은 힘없는 자로 하여금 힘있게 하기 위한 고난의 길인지도 모른다. 다시 가난은 쓸모있는 자로 하여금 보다 위대한 길을 걷게 하려는 시금석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노자가 위나라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3일간 밥을 끓이지 못하고 10년 동안 옷을 해입지 못했다. 이불을 덮고 있으면서도 늠름하게 앉아 상성의 노래를 불렀다. 그 소리는 천지에 가득하여 금속성과 같았다고 한다. 세네카의 말처럼 가난은 너무 적게 가진 것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인지도 모른다. 어려서부터 동물을 사랑했던 피카소는 몸이 가난했던 시절에도 고양이를 기르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나 가난했던 고양이도 저희들이 먹을 식량을 스스로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였다. 언젠가는 고양이가 어디서인지 길게 이어진 소시지를 끌고 왔는데 굶주림에 견디다 못한 피카소도 함께 그것을 나눠 먹었다는 것이다. 가난하면 훔치고 궁하면 거짓말을 한다는 속담도 그래서 생겨난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사람들은 가난을 이해하려 들지 않는다. 가난이 결코 미덕일 수는 없지만 악덕일 수는 더더욱 없는 일이다.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에 이런 말이 보인다. 가난하다 하여 불명예로 여길 것이 아니다. 문제는 가난의 원인이다. 가난이 아테나 제멋대로의 고집 어리석음의 결과가 아닌가를 잘 생각해보라. 그때야말로 진실로 그것을 수치로 여겨도 괜찮을 것이다. 그러나 가난은 사람을 분발해야 한다. 가난은 모든 예능과 장사의 어머니란 말도 있지 않은가. 가난을 이해하려 들지 않는 사람들을 탓하지 말고 그 무리의 한가운데로 치고 들어가라. 거기 그대의 길이 있다. 혀를 함부로 놀리는 사람을 멀리하라.
남을 참소하고 헐뜯는 사람은 마치 조각구름이 햇볕을 가리는 것과 같아 머지않아 스스로 밝아진다. 아양 떨고 아첨하는 사람은 마치 문틈으로 부는 바람이 살결에 스며드는 것과 같아 그 해로움을 미처 깨닫지 못한다. 카토가 말했다. 나는 남의 혀를 지배할 수는 없지만 나를 깨끗이 함으로써 그들의 혀가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할 수는 있다. 말이란 한 사람의 입을 통하여 나오지만 그 말을 듣는 귀는 수천 수만이 될 수 있다. 인도의 격언 중에는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을 혓바닥 위에 두고 현명한 자는 자기의 혀를 마음속에 둔다라고 했다. 그토록 가벼운 혓바닥 위에 마음을 둔다면 이미 스스로를 내버린 것과 다름없다. 그대의 혀를 그대의 마음속에 두라. 그대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거든 단 한마디의 말도 내뱉지 마라. 그대가 내뱉은 한마디 말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 다시 그대 심장에 와서 꽂히게 될지 누가 아는가. 마음이 어두운 자를 멀리하라. 내 마음을 어둡게 하지 말고 인정에 가혹하지 말며 사물의 능력을 한꺼번에 다 사용하지 말라. 이 세 가지는 천지를 위하여 마음을 세우고 백성을 위하여 목숨을 세우며 자손을 위하여 복을 만드는 길이다. 톨스토이는 마음이 괴로울 때에는 신을 제외하고 아무에게도 그것을 말하거나 하소는 안 된다고 했다. 침묵을 지키면서 참아내지 않으면 고뇌는 다른 사람에게 올바가서 그 사람마저 괴롭힌다는 것이다. 마음이 어둡다는 것은 고뇌하는 한 영혼의 현상이다. 외계의 사물로 인하여 스스로의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마음이 어두운 사람일수록 또 어떤 일에서나 또 어떠한 경우에도 극히 인정해야 하다. 그뿐이 아니다. 사물이 지닌 모든 능력을 한꺼번에 소진해버리는 일에도 주저하지 않는다. 그런 경우를 빗대어 카네기는 이런 말을 했다. 무엇이든 미워하고 타인을 학대하며 혐오하는 사람들은 단지 자기 자신의 불만과 깊은 자기 혐오를 표현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불만으로 가득 모자와 자기 어라는 두고 어두운 외투를 벗어던져라. 알민 채로 자신을 드러내라. 밝고 환한 빛은 바로 그대 것이다. 남을 원망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스스로를 반성하는 사람은 닥치는 일마다 모두 이로운 약이 되지만 남을 원망하는 사람은 생각하는 것마다 스스로를 해치는 칼이 된다. 하나는 모든 선의 길을 열고 또 하나는 모든 악의 근원을 이루는 것으로 이 두 가지 차이는 하늘과 땅 사이처럼 멀다. 사람을 사랑하되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거든 나의 사랑에 부족함이 없는지 살펴보라. 사람을 다스리되 그가 다스림을 받지 않거든 나의 교도에 잘못이 없는가를 살펴보라. 사람을 존경하여 보답이 없거든 나의 존경에 모자람이 없는가를 살펴보라. 행하여 어둠이 없으면 모든 것에 대한 나 자신을 반성하라. 내가 올바르다면 천하는 모두 나에게 돌아온다. 맹자의 말이다. 반성한다는 것은 자기가 한 일을 스스로 돌이켜 살피는 것이다. 스스로를 돌아보아 부족함과 잘됨과 모자람을 스스로 채울 수 있는 지혜야말로 살아있는 자의 넉넉함이다. 1차 세계대전 중 프랑스 영도자였던 클레망소는 독일을 향한 증오가 크게 달했다. 그는 죽는 날까지 독일을 증오하고 혐오하며 외쳤다. 독일을 향해서 세운 채로 묻어달라. 증오는 사람을 맹목적이 만든다. 그 증오가 설령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한이 있어도 증오의 극지에서 물러서려 하지 않는다. 그것이 인간의 속성이다. 나 자신을 돌아보기에 앞서 남을 원망한다는 것은 그 원망만한 응어리를 자기의 가슴에 심는 것과 다름없다. 그 응어리는 가슴 속에서 차츰차츰 그 부피를 더하여 마침내는 자기 자신을 서서히 소멸시키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원망이 말로 인간 정신을 소멸시키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사랑은 생리적으로 강하고 미움은 생리적으로 약하다고 데카르트는 말했다. 그대가 남을 원망하는 감정을 품고 있다면 그대의 피는 매우 나쁜 상태에 놓인다는 것이 데카르트의 논리다. 그것은 그 미운 감정으로 하여 모든 음식의 맛까지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대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남을 원망하는 마음에서 한시밥비 벗어나라. 그것이 선의 길을 여는 것이다. 그대 자신을 향한 사랑의 표시일 수도 있다. 비린내 나는 사람을 멀리하라. 선비가 권력의 자리에 있을 때는 그 몸가짐이 엄정하고 명백해야 하며 마음은 항상 온화하고 평화로워야 한다. 조금이라도 비린내 나는 무리와 가까이 하지 말 것이며 또한 너무 과격하여 소인배의 독침을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
권력이라는 말을 국어 사전은 억지로 복종시키는 힘이라고 풀이한다. 또 법률적으로는 다스리는 사람이 다스림을 받는 사람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힘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이 함께한 세상을 살아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라면 못할 것이 없다. 그것이 설령 말로 다할 수 없는 악덕일지라 힘을 가진 자는 능히 해낼 수가 있다. 권력이라는 단어를 쫓아다니는 이미지는 수없이 많다. 탄압, 비리, 유착, 탐욕, 전행, 약탈, 독재 등 악덕으로 손꼽힐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그 뒤를 줄지어 따른다. 그 모든 것들이 곧 비린내 나는 무리가 될 것이며 그 지독한 냄새는 옛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워지지 않는다. 에픽테토스는 어록에 이런 말을 적었다. 욕망이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손에 들어오는 걸 목적으로 한다 혐난 우가하는 것에 빠지지 않으려는 것이다. 욕망에 넘어가는 자는 불행하지만 그보다 더 불행한 것은 자기가 참을 수 없는 것에 빠지는 자임을 깨닫는 것이다. 힘 있는 자리에 앉는 사람일수록 그 몸가짐이 엄정하고 명백해야 할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럴수록 비린내 나는 무리와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그것이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힘이 없는 많은 약자를 지키는 첩경이 때문이다. 아울러 그처럼 힘 있는 자는 자칫 소인배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위험이 있다. 벌리나 정갈 같은 작은 벌레의 독침이 오히려 무서울 수 있다. 그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그 엄청난 힘을 너무 과격하게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스스로 자기 혐오에 빠져드는 일이 없어라. 덕은 모든 힘을 정복한다. 비린내 나는 무리 대신 덕과 함께하라. 턱은 영원하며 오직 턱으로 얻는 것만이 영원한 것이다. 기행을 즐기는 자를 멀리하라. 세속을 벗어나면 그것이 바로 기인이다. 짐짓뜻을 만들어 기행을 숭상하는 자는 기인이 되지 못하고 한 사람이 된다. 세속의 더러움에 섞이지 않으면 그가 곧 청렴 결백한 사람이다. 짐짓 세속과 인연을 끊고 청함을 구하는 자는 청렴 결백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과격한 이가 될 뿐이다. 범인 즉 보통 사람의 반대말이 기인이다. 기인이란 일반적인 사람과는 다른 행동이나 생각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기인은 대개 독특한 취미나 사상을 가지고 있으며 때로는 사회적 규범을 무시하거나 일탈하는 행동을 하기도 한다. 기인은 대개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소통이 어려울 수 있다. 기인은 대개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살아간다. 기인은 대개 자신만의 독특한 철학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세상을 바라본다. 기인은 대개 자신만의 독특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든다. 기인은 대개 자신만의 독특한 예술적 감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만든다. 세속을 벗어나면 그것이 바로 기인이다. 짐짓뜻을 만들어 기행을 숭상하는 자는 기인이 되지 못하고 한 사람이 된다. 세속의 더러움에 섞이지 않으면 그가 곧 청렴 결백한 사람이다. 짐짓 세속과 인연을 끊고 청함을 구하는 자는 청렴 결백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과격한 이가 될 뿐이다. 범인 즉 보통 사람의 반대말이 기인이다. 묘하고 이상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다. 그와는 의미가 다른 기인이 있다. 성질이나 행동이 이상야릇한 사람을 말한다. 약간은 기괴하기까지 한 사람을 일컫는다. 명예나 이익 같은 것은 아예 생각지도 않으며 범속한 일상생활의 경계를 벗어난 사람을 귀인이라 한다면 반대로 공연히 기괴한 말과 행동으로 남의 눈길에 두드러지는 야릇한 성질의 사람을 기인이라고 할 수 있다. 기할 기자와 기자의 차이가 거기에 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시대의 기인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다. 기인으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기인인 것은 그들 자신이나 보는 사람들이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간디는 자서전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인간 자체와 인간의 행위는 별개의 것이다. 선행은 칭찬을, 악행은 비난을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그 행위자는 악인이든 선인이든 간에 그 행한 경우로 존경을 받거나 비난받거나 또 불쌍하게 여김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뛰어난 성직자의 과오가 뛰어난 성직자이자 것은 말이 안 된다. 모든 사람이 그와 마찬가지다. 척할 필요가 없고 청렴 결백한 척할 필요가 없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천한 사람이 되지 않고 악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다만 행위의 결과일 뿐이다. 사족 같지만 베일리의 시는 그런 의미에서 한 번쯤 읽을 필요가 있다. 우리는 세월이 아니라 행위에 살다, 호흡이 아니라 사상의 숫자가 아니라 느낌의 살도, 우리는 심장의 고동으로 시간을 헤아릴, 이러다 가장 생활계 생활한 자는 가장 많이 사색하고 가장 고상하게 느끼고 가장 잘 행동하는 자, 불전이 끝나는 곳에 천국이 비롯하다. 소문에 휘둘리는 사람을 멀리하라. 악행을 듣더라도 금방 미워하지 말라. 소문에 휘둘리는 사람은 대개 부하 내동하는 경향이 있다. 소문은 대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경우가 많다. 소문은 대개 사람들의 선입견이나 편견을 조장하기 쉽다. 소문은 대개 사람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기 쉽다. 소문은 대개 사람들의 인간관계를 악화시키기 쉽다. 소문은 대개 사람들의 정신적 건강을 해치기 쉽다. 소문은 대개 사람들의 사회적 평판을 훼손하기 쉽다. 소문은 대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 쉽다. 소문은 대개 사람들의 삶의 방향을 왜곡하기 쉽다. 소문은 대개 사람들의 삶의 목적을 상실하게 하기 쉽다. 소문은 대개 사람들의 삶의 가치를 파괴하기 쉽다. 소문은 대개 사람들의 삶의 의미를 퇴색하게 하기 쉽다. 소문은 대개 사람들의 삶의 행복을 빼앗기 쉽다. 소문은 대개 사람들의 삶의 희망을 꺾기 쉽다. 소문은 대개 사람들의 삶의 기쁨을 잃게 하기 쉽다. 소문은 대개 사람들의 삶의 즐거움을 빼앗기 쉽다. 소문은 대개 사람들의 삶의 만족을 빼앗기 쉽다. 소문은 대개 사람들의 삶의 평화를 빼앗기 쉽다. 소문은 대개 사람들의 삶의 안정을 빼앗기 쉽다. 소문은 대개 사람들의 삶의 균형을 깨뜨리기 쉽다. 선행을 듣더라도 금방 사귀지 말라. 간사한 사람의 출세를 이끌어줄까 두렵다. 움직이는 배 위에서 그 배 위에 있는 물건을 보고 있으면 배가 지기고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멀리 있는 나무나 언덕을 보고 있으면 배가 움직이고 있음을 금방 알 수 있다. 인생에 있어서도 모든 사람이 걷고 있는 길을 걸을 때에는 그것이 눈에 띄지 않으나 그중 한 사람이 신을 이해하고 신의 길을 걷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사악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곧 알게 된다. 극심한 병을 앓으면서도 사명이기보다는 오로지 신의 은총에 응하기 위해 고통을 더해가면서까지 원고를 썼다는 파스칼의 말이다. 선악은 움직이는 배를 타고 있거나 배의 저쪽 언덕에서 있는 나무와의 상관관계와도 비슷하다. 남의 악행을 고자질하는 사람의 그 비열한 악행을 먼저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하다. 사람의 귀란 얼마나 간사한 것인가? 그것은 항상 떠들거나 속삭이며 고자질 않는 혀에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인지 귀는 듣고 믿기를 좋아한다. 반대로 눈은 보고 확인하기를 좋아한다. 성서의 말씀처럼 눈은 몸의 등불이며 마음의 등불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누군가는 눈을 일컬어 리얼리스트 아고 했다. 참으로 진실한 선의 눈이 위장한 악의 눈을 바라본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그 대답이야말로 맹자의 다음 말로 대신할 수 있다. 사람을 알아보는 데는 눈동자보다 좋은 것이 없다. 눈동자는 그 악을 덮지 못한다. 마음이 바르면 눈동자가 밝고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눈동자가 어둡다. 남의 악행을 듣더라도 그 말을 결코 금방 믿지 말라. 그리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대에게 그 말을 전한 사람은 지금 그대와 한 배를 타고 있지만 그 상대자는 배의 저편 언덕 위에서 있다. 그 언덕 위에 오를 때까지 결코 그 언덕 위에 사람을 미워해서 안 된다. 남의 악행을 듣더라도 그 말을 결코 금방 믿지 말라. 그리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대에게 그 말을 전한 사람은 지금 그대와 한 배를 타고 있지만 그 상대자는 배의 저편 언덕 위에 있다. 그 언덕 위에 오를 때까지 결코 그 언덕 위에 사람을 미워해서 안 된다. 그 대신 그 사람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그 사람의 말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이 일관성이 있는지,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이 도덕적으로 타당한지,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이 일관성이 있고 도덕적으로 타당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이 일관성이 없고 도덕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그 사람을 경계해야 한다.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이 일관성이 없고
도덕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그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그 사람과 거리를 두면 그 사람의 악행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 그 사람과 거리를 두면 그 사람의 악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그 사람과 거리를 두면 그 사람의 악행에 대한 비난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 사람과 거리를 두면 그 사람의 악행에 대한 상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 사람과 거리를 두면 그 사람의 악행에 대한 분노를 사귈 수 있다. 그것이 그대의 눈과 마음의 역할이다. 잘난 체 하는 사람 앞에선 입을 다물어라. 음침하게 말이 없는 사람을 만나면 아직 마음을 털어놓고 말하지 말라. 화를 잘 내며 스스로 잘난 체 하는 사람을 만나면 차라리 입을 다물어 버려라. 사람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손에 잡히지 않으며 귀로도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보이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잡을 수 있으며 귀에 들리지 않아도 들린다. 마음은 무형이 유형이며 숨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드러나 있다. 면리장침이란 말이 있다. 솜속에 바늘을 감추어 꽂는다는 뜻으로 겉으로는 부드러운 듯해도 속으로는 아주 흉악한 것을 이르는 말이다. 또 소중유도란 말도 있다. 웃음 속에 칼이 있다는 말이 겉으로는 친절하게 좋은 말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음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사람의 마음이야말로 얼마나 다양한 색깔로 만들어졌으며 또 얼마나 무한한 공간으로 만들어졌는가를 실감할 수가 있다. 그대 마음과 그대 입을 아름답게 장식하라. 마음이야말로 그대 삶의 정원이다. 아름다운 꽃나무 심기에도 바쁠 것이다. 잘난 체 하는 사람과 음침하게 말 없는 사람 앞에서는 그대의 정원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 소리 나지 않게 조용히 닫아버려라. 친구의 잘못을 보면 마땅히 충고하나 부모 형제의 변을 당하게 되면 가급적 침착하고 과격하지 말라. 친구의 잘못을 보면 마땅히 충고할 것을 주저하지 말라. 친구로서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 사람은 언제 적기 되어 오히려 해를 끼칠지도 모른다고 한다.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것은 친구가 요구해서 맡아줄 성질의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 스스로가 구하여 맡을 역할이다. 친구처럼 보이는 사람은 대개 친구가 아니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친구라고 데모크리토스 얘기한 바 있다. 그것은 친구가 요구하는 역할이 아닌 나 스스로가 찾아낸 역할이었을 때 참으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친구의 속마음을 읽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친구의 잘못을 충고하는 일도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친한 친구에게 일수록 당당하라. 그가 잘못하는 바가 있으면 시간을 주지 말고 충고하나 그것이 친구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지음이 말이 있다. 음은 안다는 의미지만 참으로 친한 벗을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이것은 열자 탕문편에 나오는 이야기로 검은 고이명인 폐가와 그 음악을 옳게 이해하는 친구 종자 사이에서 생긴 말이다. 대가가 검은 고를 타며 높은 산 올림을 표현하려 들자 듣고 있던 종자기가 무릎을 치며 말했다. 아 굉장하구나 산이 높고 허 아귀가 태산과 같구나 다시 백가가 흐르는 물을 검은 고에 실으려 하자 종작이 기다렸다는 듯 말했다. 참으로 좋구나 그 양양아귀 양자강과 황하와 같구나 이처럼 폐가가 이미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종작이 어김없이 알아맞추기 있다고 한다. 대가에게 종작이 자신의 음악을 참으로 알아주는 단 한 사람의 친구였던 것이다. 친구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이다. 친구는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서로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관계이다. 친구는 서로의 성장을 돕고 서로의 발전을 돕는 관계이다. 친구는 서로의 기쁨을 나누고 서로의 슬픔을 위로하는 관계이다. 친구는 서로의 비밀을 지켜주고 서로의 신뢰를 쌓아가는 관계이다. 친구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관계이다. 친구는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서로의 장점을 칭찬하는 관계이다. 이 이야기에서 비롯되어 자기의 뜻을 알아주는 참다운 벗을 지음이 일컫는다. 부실한 친구는 정면으로 쳐들어오는 적보다 나쁘다는 영국의 격언은 귀에 담아둘 만한 경고다. 친구의 잘못을 충고할 줄 모르고 친구의 불행을 아파할 줄 모르며 친구의 행복을 사랑할 줄 모르는 친구는 부실한 친구다. 그는 친구로서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 사람인 것이다. 그대 자신이 먼저 친구가 되라. 그러면 타인도 그대의 친구가 될 것이다.
친구의 손에 들어가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다. 내 뜻을 굽혀 남의 환심을 사지 말라. 뜻을 굽혀 사람들의 환심을 얻기보다는 자신을 곱게 지켜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게 차라리 낫다. 선행이 없으면서 남의 칭찬을 받기보다는 나쁜 일을 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게 차라리 낫다. 어떤 사람들은 사소한 이익 때문에 자신의 본래 의지를 굽히면서 상대방의 환심을 사기 위해 전전긍긍한다. 얼마나 값싼 흥정이 사구려 거래인가 자신의 의지나 신념을 담보로 사소한 이익을 얻어내는 것이야말로 낚시에 매달린 미끼만 보는 물고기와 다를 것이 없다.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츠빙글리는 당대의 전계와 루터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는 카페레 싸움에서 군목으로 종군했다 붙들린 몸이 되어 사지를 찢기는 비참한 죽음을 당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내 육체는 죽일 수 있어도 내 정신만은 결코 죽일 수 없다. 사람의 환심을 사려들지 말고 차라리 그대의 뜻을 지키기 위해 전력 투구하라. 그러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사방에서 몰려들지 모른다. 남의 비밀을 들추는 사람을 멀리하라. 남의 작은 허물을 꾸짖지 말고 남의 비밀을 들추어내지 말며 남의 지나간 과오를 마음에 두지 말라. 이 세 가지를 명심하며 스스로의 덕을 기를 수 있으며 또한 해를 멀리할 수 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비밀이 있다. 사랑의 비밀에서 터 우정의 비밀, 슬픔과 기쁨의 비밀까지 다채롭기 있자다. 만약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 관하여 그대에게 한 말을 누설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 그대는 말하기에 앞서 다음 세 가지 질문을 통과하라. 그 질문이야말로 참으로 좁은 문이다. 첫째, 그것이 사실이냐에 대하여. 둘째, 그것이 필요한 것이냐에 대하여 그대 마음에 진실하게 대답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 그것이 친절한 일이냐는 것이다. 그대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릴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비밀을 누설해 좋다. 남의 비밀을 감춰주는 것은 남의 작은 허물을 꾸짖지 않는 것과 또 남의 지나간 과오를 마음에 두지 않는 것과 함께 그대가 지닐 수 있는 큰 덕목 중에 하나다. 그대의 큰 덕목을 더욱 살찌게 하라. 어리석어서 남을 시기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간사한 사람에게 속 말 것이며 제 힘만을 너무 믿고 객기 부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 자신의 장점만으로 남의 단점을 드러내지 말 것이며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남의 유능함을 시기하지 말라. 옥은 돌로 닦고 금은 소금으로 씻으라는 옛말이 있다. 사물의 장단점을 잘 알고 처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이 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한 점이 있다. 사람은 누구나 한계가 있다. 사람은 누구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야 한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 서로 성장할 수 있다. 첫째, 어떤 일의 옳고 그름에 대해 물어보고 그의 포부와 관점을 관찰한다. 둘째, 일부러 트집을 잡아 난처하게 만든 뒤 그의 기과 도량, 경변 능력을 관찰한다. 셋째, 어떤 책략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고 그의 학식을 관찰한다. 넷째, 큰 재난이 닥쳐온 것을 알리고 그의 담력과 식견, 용기를 관찰한다. 다섯째, 술 마시는 기회를 이용해 크게 취하게 만든 뒤 그의 본성고 수양의 정도를 관찰한다. 여섯째, 이익이 눈앞에 어른거리게 하고는 그가 청렴한지 아닌지 관찰한다. 일곱째, 기한이 설정된 일을 맡기고는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관찰한다. 재산이 없는 사람은 힘써 생활하고 조금 있는 사람은 지혜를 써서 더 불리고 많은 사람은 시기를 노력하며 이익을 더 얻으려 한다. 인간은 상대의 재산이 10배가 되면 헐뜯고 100배가 되면 두려워하고 1000배가 되면 그 사람의 일을 해주고 10000배가 되면 노예가 된다. 견자 친하게 지내면서도 공경하고 어려워하면서도 사랑한다. 마음이 안정된 사람은 그 말이 무겁고 조용하며 안정되지 못한 사람은 그 말이 가볍고 빠르다. 군자는 자기의 처지에 충실함과 동시에 남의 영역을 침범해서 쓸데없이 간섭하거나 말참견을 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사람들이 겉으로 좋다고 하는 것보다는 뒤에서 헐뜯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다. 서로 일시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관계보다는 오랫동안 유지되는 경지를 추구하는 것이 더 낫다. 거울이라는 것은 자기의 표면을 깨끗하게 지킬 뿐 다른 물건을 어떻게 비추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거울은 아름다운 것이나 누추한 것을 그대로 비춘다. 사람도 이와 같이 마음을 비우고 외모를 접해야 하는 것이다. 법은 신분이 높은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하늘을 섬길 줄 아는 자는 그의 눈, 코, 입에 욕망을 절제해서 비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자연히 화기가 들어와 건강하게 된다. 뜻을 이루기 어려운 것은 남을 이기는 데 있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이기는 데 있다. 아무리 훌륭한 거짓도 보잘것없는 진실보다는 못하다. 복은 청렴하고 검소한 것에서 나오고 덕은 자신을 낮추고 물러서는 것에서 나온다. 싸움터에서는 속임수도 꺼리지 않는다. 태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없다. 넘어지게 하는 것은 작은 흙무더기이다. 향기롭고 맛깔스런 산의 진미은 비록 입맛에는 맞지만 건강에는 해롭다. 영구에 강한 나라도 없고 영구에 약한 나라도 없다. 나라의 강하고 약한 것은 경영여에 달려있다. 이 있으면 천리를 떨어져도 서로 만나고 인연이 없으면 얼굴을 마주하고서도 만나지 못한다. 위대한 지식은 어린아이들도 알지만 80세 노인도 실행하기는 어렵다. 집공이 자주 본업을 바꾸면 지금까지 쌓아올린 공이 없어지고 만다. 체득한 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의 덕이 될 수가 없다. 귀로 들은 지식만으로는 덕을 소유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자애로운 어머니는 꼭 불량한 자식이 있다. 많은 것을 한꺼번에 보면 눈이 분명하게 보지 못하며 많은 소리를 동시에 들으려 하면 귀가 밝게 듣지 못하고 생각이 너무 지나치면 판단에 혼란이 온다. 달리는 술에 공짜가 탄 일이 없었고 엎어진 배 아래에서 배기를 보았다는 말 들은 적이 없다.